이어서 두 번째 섹션입니다. Defining and Implementing Traits. 여기서 다룰 소재는 디폴트 메소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트레이트와 다른 사람들의 타입, other people's type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셀프 그리고 트레이트의 셀프라고 하는 것, 서브 트레이트는 또 무엇이고 그리고 트레이트 내의 스테이팅 메소드 또 어떻게 구현하는 것인지 그것을 쭉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디파이닝은 먼저 트레이트를 만드는 방식은 이렇게 합니다. 비지블이라는 트레이트. 그래서 드로우라고 하는 메소드와 그리고 히트 테스트라고 하는 메소드 두 개의 메소드를 지금 정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요 이제 비지블을 임플멘트하기 위해서는 드로우와 히트 테스트 둘다 임플멘트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브룸 같은 경우 브룸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비지블을 임플멘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둘다 이렇게 표시를 구체적으로 바디를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브룸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 타입이 트레이트와 상관없이 자체적인 메소드를 규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별도로 별도 공간, 지금 밑에 있는 이 블럭은 브룸의 비지블이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공간이고 자체 임플멘테이션 공간을 별도로 구성해야 됩니다. 두 개를 섞을 수는 없습니다. 자, 디폴트 메소드도 같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지금 라이트라고 하는 임플멘테이션을 하는데 라이트도 하고 플러시하고 지금 두 가지를 임플멘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라이트 속에는 라이트도 있고 플러시도 있지만 라이트 올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라이트 올은 디폴트 임플멘테이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쳐 왔는데 위에 보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안 하면은 디폴트로 임플멘테이션 되어 있는 것을 쓰겠다 이 말이 되죠. 그래서 트레이트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에 또 나와 있네요. 라이트란 트레이트는 얘와 얘는 디폴트가 없죠. 없는데 밑에 라이트 올은 디폴트 임플멘테이션 있습니다. 그죠? 얘들 말고도 라이터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자, is emoji 이번 예제를 또 볼까요? 보면 is emoji라고 하는 트레이트가 있고 캐릭터가 is emoji를 임플멘트를 하고 있고 얘는 지금 펑션 하나만 있습니다. 그죠? 하나만 임플멘트를 하면 되죠. 네, 이거 그로 끝입니다. 간단하게 다른 건 없네요. 어떤 거냐니까 지금 캐릭터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 이 데이터 타입에 나만의 메소드를 추가하고 싶다. 근데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데이터 타입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캐릭터라고 하는 내가 만든 데이터 타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소드를 추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추가하는 방식이 트레이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트레이트를 만들고, 이건 내가 만든 트레이트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하게 하면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캐릭터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이러한 메소드를 갖는 형태가 되죠. 그죠? 그 내용입니다. 이번엔 또 다른 거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보니까, trait light HTML에서, 예. 그러니까, 여기에, light HTML이라는 w는 어떤 w냐니까, 이 w는 light를 implement하는 w이고, 그죠? 그 W에 대해서 Write HTML을 임플멘트하게끔 해서 이런 걸 추가한 겁니다. 이거 역시도 전에 봤던 어떤 나만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메소드나 펑션을 기존에 있는 데이터 타입에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것은 특정한 하나의 데이터 타입, 캐릭터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이러한 펑션을 추가하는 것이었고 밑에서 보고 있는 이 내용은 특정한 데이터 타입이 아니라 라이트를 임플멘트한 모든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이러한 메소드를 내가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이거는 썰드라고 하는 요 라이브러리인데, 요 라이브러리는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레이트에서 셀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클론이라고 하는 트레이트에서 셀프를 입력받아서 셀프를 리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클론을 임플멘트한 데이터 타입 각각의 셀프 값을 할당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예를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스파이스벌이라고 하는 또 다른 트레이트네요. 얘는 스플라이스라고 하는 펑션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그리고 체리트리라고 하는 것이 스파이스벌을 임플멘트하는 거예요. 임플멘트할 때 스프라이스에서 여기 셀프잖아요. 셀프 아들 또 셀프 돼 있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셀프는 누구냐 하니까 체리트리가 된다는 거죠. 그죠? 체리트리가 아니고 다른 데이터라면은 지금 같은 경우 맘모스 같은 경우 여기서 셀프는 맘모스가 됩니다. 그렇죠? 이 경우에는 에러가 뜹니다. 에러가 뜨는데 스플라이스 애니싱에서 스플라이스 레프트, 스플라이스 라이트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럼 스플라이스에서 지금 스플라이스는 셀프를 아규먼트로 이게 임플리시트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지 않는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죠? 셀프가 전달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라이트가 셀프잖아요. 그죠? 위에 정의된 그런데 이단 노테이션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단 노테이션의 왼쪽 편에 있는 데이터 타입이 단 노테이션의 오른쪽에 있는 메소드의 셀프가 됩니다. 그죠? 그럼 레프트와 라이트가 같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단지 지금 레프트는 스파이스벌을 임플멘트한 데이터 타입의 레퍼런스이고 라이트도 스파이스벌을 임플멘트한 뭐예요? 그것도 데이터 타입의 레퍼런스잖아요. 근데 스파이스벌을 임플멘트한 데이터 타입은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두 개가 있을 수가 있죠. 체리트리도 있고 맘모스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체리트리가 들어가고 여기는 맘모스의 레퍼런스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주어와 여기 있는 보충어가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네, 그래서 메가 스파이스벌에서 스플라이스 첫 번째 셀프로 넣어주고 아들에 대해서 특정하게 메가 스파이스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무언가가 들어가게 되고 이게 메가 스플라이스벌이라고 하는 트레이트 그 자체죠, 그죠? 그리고 박스에서 이런 것을 리턴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두 개의 마찰을 피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아마 여러분 바로 이해가 좀안될 수도 있어요.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부분 또 다릅니다. 13장에서 또 다른 이 내용이 나와요. 자, 서브 트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손입니다. 후손. 그래서 크리어츠라고 하는 트레이트가 비지벌이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를 한단 말이에요. 상속을 받는단 말이지. 그죠? 크리어츠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하는 모든 데이터 타입은 비지블도 당연히 임플멘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비지블이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해야만 되는 그러한 트레이트가 크리어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비지블이라고 하는 트레이트에 서브 트레이트가 이러저러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것은 비지블의 서브 트레이트는 크리어처라고 하는 트레이트 하나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 관계, 이두 트레이트의 관계가 트레이트와 서브 트레이트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플멘트, 예를 들어서 브룸이라고 하는 것이 비지블을 임플멘트하기 위해서는 이 경우에는 크리어처의 부모 트레이트인 비지블도 임플멘트를 해야 됩니다. 둘다 임플멘트해야 되는 거죠. 스테이팅 메소드는 트레이트에서도 스테이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스테이틱이에요. 그죠? 왜냐하니까 new라고 하는 펑션에 셀프가 없잖아요. 얘도 스테이틱입니다. 마찬가지로 셀프가 없죠.
얘와 얘는 그냥 메소드. Stating 메소드, 그냥 메소드, 일반 메소드. 그래서 그럼 얘를 불러 쓰는 방식은 이렇게 불러 써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sorted string set, new, 그죠? hashed string set new 이런 식으로. 그리고 stating 메소드를 불러 쓰는 방식은 일반적인 우리가 데이터 타입에 implementation 되어 있는 stating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식과 trait에 규정된 stating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식은 둘 다 같습니다. 둘 다 이렇게 두 개의 콜론 을 넣어서 호출하죠. 밑에 이 예제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 볼까요? Unknown worlds 돼 있고 S는 string set을 implement한 데이터 타입이죠. 그리고 document는 vector string의 S reference이고 그리고 얘는 S 레퍼런스이고 리턴 되는 것은 S이고 이게 뭘 하려고 하는 거죠? 딱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 밑에 스트링 세트에서 new와 prompt line new 이게 그거죠. 이게 스테이팅 메소드이고 이것들은 그냥 메소드 아니죠. 얘도 마찬가지. 이 두 개가 지금 스테이틱이네요. 이거 스트링 셋이고 S가 스트링 셋을 임플리먼트 했으니까 S가 new로 호출한다. 뭐 그런 의미인가 보네요. 딱히 다른 게 아니라 스트링 셋을 임플리먼트한 데이터 타입이니까 얘도 new와 그리고 또 밑에 뭐죠? 플럼 슬라이스 이 두 가지는 이러한 노테이션 이 노테이션 방식으로 호출해야 되죠. 그죠? 그 외에는 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